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이곳 은하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너무 아쉽게도 우리 함께 하시던 한 분 우리 최지용 전사님이 함께 하지 못하셨어요.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 둘이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오늘의 은하수는 네, 한 분이 안 계셔서 지하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는 네. 또 어떤 주제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요? 일단 저희 교회에서 네.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중요한 시기요? 뭘까요? 뭐냐면 네.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훈련 사역들이 네. 제자반 이런 사역반 이런 훈련들이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어요. 이야, 정말 이 코비드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네. 팬데믹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 점점 이제 달려가고 있나요? 끝으로 향해서? 네, 지금 이제 기말 네. 빠른 반들은 벌써 이제 졸업 시험도 다 보고 있고요. 아, 그렇구나. 네. 6월 12일 네. 토요일 새벽 예배 때는 다 예. 함께 모여서 졸업 맞습니다.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저희 교육부도 저희도 사실 끝나가요. 정말 아이들이 예,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성인분들, 우리 성도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작년에 코로나 처음 이렇게 팬데믹이 네네네. 생기고 나서 훈련 사역을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희 교회의 강점이 또 훈련 아닙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코로나 네. 기간 중에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훈련생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아, 역시 네, 정말 많은 제자 훈련생들, 사역 훈련생이 졸업하게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주일날에도 이렇게 예배나 많은 성도분들이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도 지금 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원동력도 어떻게 보면 훈련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목사님, 저희 교회의 확실히 자랑은 훈련이겠죠? 네, 저희 교회 가장 장점이 뭘까, 가장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토대가 네, 뭘까 했는데 네, 네. 평신도 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켜서 네.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야. 함께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동역하는 것 이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힘이자 자랑이 아닐까 기수가 생각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훈련이 이제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목사님 뭐 훈련 어떻게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모태신앙이었는데, 네네네.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훈련을 네. 많이 받았고, 아, 그래요? 네. 네. 대학교 때까지도 예. 멘토와 제자 관계 통해서 1대1 제자 훈련 같은 것도 많이 했고 목사님 하면 또 사실 이제 선교 네. 예, 청년 네. 시절에 또 그 훈련을 제가 잘 익히 알고 있는데 네. 네, 선교단체 대학교 가서는 캠퍼스에서 네.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같은 나이대에 네. 젊음이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네. 여러 가지 선교단체에서 사역도 하면서 야.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했죠. 확실히 받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르고요. 아, 훈련을 받고 네. 받기 전과 후가요? 네. 개인의 경건의 삶, 이런 개인의 시간을 쓰는 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변했지만 제일 중요하게 많이 변했던 건 예. 아주 세상을 보는 시각,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네. 보는 시각, 이런 눈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눈이 이 시선이 훈련을 통해서 바뀐다라는 얘기죠. 네. 야,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네.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것들 네. 있잖아요. 네. 내가 받은 구원이라든지 네. 지금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든지 네. 네. 모든 것이 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네. 힘이고 나의 의지인 네. 줄 알았는데 네. 훈련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야.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네. 눈이 달라지니까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고 네. 입술의 고백도 달라지고 이야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저는 뭐 사실 훈련이라고 해봐야 뭐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이 단데 네. 많이 받으신 거 아는데 아니, 목사님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가 많은 은혜가 있지만 기억해야 될 그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동기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 이야,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구원. 와,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크다 큰 은혜구나.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두 번째 맞습니다. 은혜는 네. 구원에 대한 감격을 받고 네.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아.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그걸 깨닫기 전에 훈련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예. 그치 그냥 하나님 인도하셨겠지 정도였는데 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네.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예. 나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던 은혜 이야. 그 은혜들을 진짜 깊이 깨닫게 되었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보이죠. 눈으로 보이고 예. 네, 그게 믿어지고. 오, 야, 네, 듣기만 해도 은혜가 있었죠. 가슴이 벅차네요. 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찬양으로 네. 아까 그 구원 은혜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좀 마지막 번째 이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네. 훈련을 통해서 네.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셨는데 또 은혜라는 찬양을 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제목이 은혜죠. 네. 제목이 은혜예요. 네. 제목이 은혜고요. 네. 근데 가사가 정말 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야, 정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던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네. 정말 좋은 찬양이네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이라고 이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목사님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이제 삶의 목적이 변화됐거나, 네. 아니면 시선이 변화된 게 현실적으로 좀 나타난 부분들이 있을까요, 삶에서? 네,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된 순간부터, 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그 고백이 제일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네네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예.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아.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나 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살아야 될까? 네.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 그 결과 그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삶. 이야.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깨닫게 됐죠. 그렇군요. 이야. 훈련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제 삶의 목적이 사나 주구나. 네. 내 영혼, 내 인생, 내 모든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다. 네. 이런 우리가 각오가 생기게 되는데요. 참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네. 정말 예,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이 한낱 먼지와 같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게 되죠.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김광석 씨의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먼지가 되어, 먼지가 되어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 삶,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어떻게 갚으며 살고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찾으며 또 따라와 보니까, 네. 어느새 예, 목사님과 이렇게 은하수를 하게 되는 또 은혜가 있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전도사님께서, 네. 살아오신 그 길들이 굉장히, 네. 굴곡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삶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훈련시키시고,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또 깨어지는 역사를 또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과연 누가 나를 내 인생을 사랑해주고 이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 가운데 나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청소년기의 마지막 때, 예, 고3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이런 부족하고 나사 하나 빠진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사를 주심으로써, 네. 삶을 굴러가게 하시는구나라는, 네. 것을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오직 예수, 아, 요 단어만 들어도, 예, 가슴이 벅찬 삶으로 또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신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찬양 또 있는데 오직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네. 이 찬양도 꽤 오랜 찬양인데, 네. 그렇죠? 여기서 좀 기억나는 가사 혹시 있으신가요, 목사님?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예, 네. 대화하다가도 그 가사에 사실 저희가 이제 꽂혀가지고, 예, 이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좀 많은 성도분들이 정말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쫓는 우리 모두가 아니라 정말 영원 무궁토록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가사가 참 우리 모두 성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네, 저는 하면서 예, 오 정말 오. 네. 난 세상의 영광을 네. 너무 사랑했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를 영접하고 태어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한 목적밖에 없죠. 네, 이 세상 영광과 맞습니다. 명예밖에 없는데. 예. 하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을 맞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면은 네.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정말로.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가 네. 예수님을 믿고 네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네. 그 삶이 뭐냐? 네네.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각자 개인의 부르심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예.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이 야. 회심하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아, 맞습니다. 예. 참. 복음을 전하는 삶. 저희가 이제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각기 삶의 위치한 자리는 다르지만은 저희가 해야 할 어떤 목적은 또 오직 하나죠. 예. 네. 복음 전파. 네. 복음 전파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찬양을 벌써 한 시간이 왔어요. 네. 마지막 찬양은 저희가 참 제가 대학 청년부 때 부를 때마다 정말 부르짖으며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저희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민족의 가슴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네.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네. 누비는 참 그 어떤 은혜로 인해서 사실 이민교회도 사실은 탄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어떤 한국에서 이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부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자리로 네. 만드시고 교회로 만드셨던 또 이민교회가 네. 그중에 또 저희 교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네. 듭니다. 그래서 네.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사용해달라는 마음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푸르고 푸른 스노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안과 교회 와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만해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부를 때마다 예 정말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네. 복음이 전해지는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네.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곧 오리라고 믿으시죠? 아멘. 네. 이 찬양이 본래는 시잖아요. 김준곤 목사님께서 쓰신 시인데 네, 그런 뜨거운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시가 당연하게 만들어지고 당연하게 불려지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네. 순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헌신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님들 또한 우리 또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자, 오늘도 그래서 은하수 정말 우리 훈련이란 주제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어렵다고만 느꼈는데 오늘 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찬양을 들으니까 다음 훈련이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목사님 그 이제 훈련을 사실 직접 인도를 하시잖아요. 네. 우리 훈련을 인도하는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세워져 가야 될 우리 앞으로 훈련을 받으실 성도분들에게 네. 권면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가 한번 이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훈련을 통해 가장 건실하게 세워진 성경의 인물이 누군가를 생각해봤는데 저는 네.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아, 베드로요? 네. 오, 피로. 피라. 네. 네. 베드로가 사실 제일 형편없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격은 맞습니다. 강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녔던 많은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인데 네.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안에 그 안에 성령님께서 교제 오랫동안 하다가 네네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는 이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것 같아요. 아. 자라가라라는 권면의 말이 그의 외침처럼 들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야. 있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네.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트랜스폼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조금 성품이 아멘. 체인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과 삶의 모양과 방식과 삶의 목적이 네.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이며 또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이야, 정말 오늘 예. 아우 저도 아이들을 훈련을 인도하는 입장에서 오늘 또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예. 이보다 더 열심히 예, 정말 뼈를 갈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은하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은하수와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